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올해 들어서 7번째 흰눈이 내렸습니다. 2022년 12월 30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올해 들어서 일곱 번째 내리는 흰눈입니다. 바오쌤이 농원에 이렇게 싹 쓸면 다시 눈이 내려서 눈 쓸기 전에 3분 영상 찍겠습니다. 나의 발자국도 찍고, 와, 까치들이 막 꽉꽉꽉꽉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나만 보이는 겁니다. 핸드폰이기 때문에요. 여기도 딱 이제 눈 쓸기 시작하면 딱 한 시간이면 다 쓸어요. 나무에도 밤새 눈이 펄펄 내린 것 같습니다. 송구영신, 내일은 송구영신입니다. 이민년 호랑이 해는 이제 가고 개미년 토끼띠 해가 온답니다. 강아지 애가 세월이 흐르니 큰 개가 돼가지고 까미야, 까미 밥 해줄 건데요. 여기 눈을 여기다가 이렇게 했더니 까미야 기다리세요. 엄마가 시래기 된장국 멸치 넣고 맛있게 끓여서 갖고 올게요. 까미밥. 이렇게 눈은 치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게장 앞에다가 눈을 했더니 눈 더미가 됐답니다. 까미야 기다려요. 엄마가 요거 영상 먼저 찍고 눈 한 시간 쓸고 그러고서는 까미밥 해줄게요. 성모님 앞에도 이렇게 눈이 쌓였습니다. 까치들이 막 깍깍 하면서 반겨줍니다. 내가 왔다고. 바우세미 농원에 내가 왔다고. 송구영신, 개면년 토끼띠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늘 건강 조심하고요. 말 잘하는 일꾼보다 일 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. 바우세미입니다. 이렇게 농원에서 눈이 소복히 쌓인 거 영상 찍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늘 건강 조심하고요. 늘 고맙습니다. 까치들이 아침 시간대라 그런지 이제 눈 쓸기 시작할 겁니다. 3분 영상으로 바오쌤이 농원에 눈 온 거 이렇게 찍으면서 와 소나무에도 눈이 열리고 이렇게 길 옆에도 한 시간 쓰면 다 씁니다. 영상 끝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오쌤이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무편집으로 영상 올립니다.